저는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부실 전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발표된 계획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바로 학생들의 인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며 학생들을 존중하는 인권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의 꿈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권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 방침을 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흡연과 음주, 마약과 도박이 인체, 폐와 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마약과 도박을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이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고 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행위를 통한 성감염병 중 HIV 감염, 에이즈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의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질병이 매우 쉽게 치료되고 조절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일환인 것처럼 보고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코시스라는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이 40에서 59세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암 환자분들이 70에서 84세에 돌아가시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병은 매우 무섭고도 치명적인 병입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HIV 감염 후 사망까지 6.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병에 아직 완치제가 없으며 HIV 바이러스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뿐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치명적인 병의 시작이 학생 시절의 성행위로 인하여 시작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인권종합계획을 세우신 담당자분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학생 인권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 청소년기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HIV 감염, HIV 감염, 에이즈 질환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 유엔, 캐나다, 유럽 등 각 정부 기관에서 남성 간 항문 성관계가 가장 높은 위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 성관계에 비해 남성 간 항문 성관계 시 감염 전파가 최소 수배에서 최대 40배 이상 높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어느 한 나라의 통계가 아닌 전 세계적인 나라들의 공통적인 통계학적인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어떤 행위로도 전파되지 않기에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바이러스가 문제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소리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전파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전파될지 모르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현재 존재하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20배 이상 높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남성에서 남성에게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층에서는 검사당 양성률이
약 1대 100까지도 올라간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논문에서 에이즈 감염이 걸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2.9%에서 동성, 양성 간 성관계가 원인임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선생님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2020년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22,777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70.1%가 HIV, AIDS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2.3%에서 HIV, AIDS의 주된 전파 경로가 동성 간 성접촉임을 몰랐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성관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콘돔과 젤리를 나눠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교육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현재 학생 인권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바르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에서 준비되고 있는 학생 인권 종합계획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 인권은 과연 누구의 인권, 어떤 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소수자 학생권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파견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누릴 권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편향된 교육과 조사관 제도를 통하여서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감시와 차별, 혐오와 분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권종합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재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종합계획의 방향과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부족함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뿐 아니라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다 들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적인 요건을 충분히 다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목소리들이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립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자라날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어 여러 어려움 끝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정말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 인권, 꿈이 바로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게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면, 이 부분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다면 미약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바르게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